안녕하세요. 카플레스입니다.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,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카플레스입니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아베오 LT 등급 차량이고요. 연식은 2012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16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현재 판매 금액은 저희가 1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. 색상은 보시는 대로 빨간색입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베오한테서 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. 저랑 같이 전체적으로 차량 동장면 혹은 컨디션 같은 경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면 부분으로 보실게요. 전면 부분 보셨을 때 라이트나 방향 지시 등 전혀 안 되는 부품 없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전조등 같은 부분에도 뭐 기스나 깨짐, 스톤칩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범퍼 도장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성품화 작업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면부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기 안개등 커버가 깨져 있어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품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을 확인하실 때는 신품으로 교환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. 도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고요. 자잘자잘한 생활기술 외에는 크게 흠집이나 스톤칩, 도장면 까짐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. 다음은 측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측면 부분에서도 먼저 휠과 타이어. 휠 같은 경우도 큰 기스나 흠집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약 50%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를 손볼 필요도 없다는 점, 그게 약간 이 차량의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다음은 측면 도장면입니다. 측면 도장면 확인하셨을 때도 뭐 문콕이나 기스, 흠집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잘자잘하게 생활기스 정도는 확인되지만 크게 스톤칩이나 흠집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후면부입니다.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테일램프 등과 방향지시 등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등에 깨짐이나 기스 이런 거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범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기스나 흠집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렁크 밑에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후방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도 아주 편하게 주차나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트렁크 도장면입니다. 트렁크 도장면도 마찬가지로 흠집이나 기스, 뭐 찌그러짐 이런 거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다음은 우측 측면입니다. 우측 측면도 마찬가지로 도장면부터 확인해 보실게요. 이제 뒤에 쿼터 패널이나 뒷도어 그리고 조수석 도어 또한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흠집, 기스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우측 측면 휠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. 뒷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레드는 약 50% 이상 남아있고요. 휠 같은 경우도 아주 자잘자잘한 생활기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흠집이나 기스 그런 건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아베오 차량 확인해 봤습니다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 19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에 성능 기록부도 첨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